Thank you.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순절 넷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크리스도신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김홍석 집사님 또 김준희 교우 지난 13일에 유니3 우리 쌍둥이 딸을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재하 장로님 이가희 권사님 아드님 되시는 박찬진 교우 미국으로 박사 후 연수차 23일에 출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최선 집사님 24일에 일본으로 출국하십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송천 집사님 한양대 소프트웨어학과 초빙 교수로 임용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혜준 장로님 따님 되시는 최아람 집사님 우리 듀오 리사이틀 연주회가 27일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일식 이국하신 반가운 분 계셔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본에 이민 가셨는데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예배 참석하시는데요. 그동안 2부 성가대에서 봉사하셨던 우리 서미연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아, 성가대에 서 계시네요. 예.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화요 기도회 계속되고요. 마리아 1, 2소에 원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시에 에스더회 모임, 오늘 교육관 203호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위원회 독서 모임이 오늘 저녁에 온라인 줌으로 있는데요.
이 독서 모임은 교우 여러분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우리 권주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마라톤 모임 내일 있고요. 또 생태환경위원회 줌으로 화요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석촌호수 둘레길 걷기 23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김결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보위원회 25일에 모이고요. 장학위원회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소회의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한나 이소회 원래회, 그리고 루디아 이소회 원래회, 그리고 여신도회 실행위원회 다음 주일 오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광고드린 제1회 여회 예론이 드디어 오늘 저희들 오후 2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강원영 목사님의 뜻을 기리고 또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번에 박명림 연세대 정치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흥망의 기로에선 한국의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강연을 듣고요. 4월에는 함께 토의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한 가지 우리 박명림 교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또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애정을 가지신 분이라 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동교회 하늘교회 어린이부 연합예배 및 체육대회 진행 중에 있고요. 오후 5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어린이들 유치부에서 예배 있습니다. 부활절 세례 견신내 어린이 세례, 오늘 어린이 세례 교육이 있고요. 다음 주일에 세례 견신내 성인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 문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음악회 진행 중인데요. 돌아오는 주간에는 박사라 강종의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성경 공부 다음 주일 우리 강승훈 목사님 진행되고요. 그리고 주차장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몇 주 동안 장충 주차장이 붐벼서 고생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신데요. 저희가 구청에 문의해본 결과 지금 광희문 쪽에 가는 양쪽 도로에 다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교회 바로 앞이니까 광희문 그 가는 도로 쪽에 주차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교회 앞에 있는 그 작은 주차장을 저희들이 좀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직원, 교육자들, 또 교회 차량을 그쪽에다 다 주차를 해서 지금 선교관 바로 앞쪽에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꼭 교회에다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배위원 가운데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주차 공간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구역 예배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요. 감사원금 선한 이웃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은희 권사님, 어머니 이종근 권사님 99세 생신 감사하면서 떡을 대접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김한근 권사님, 이현호 집사님, 이정세 집사님 추모하면서 꽃드림 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노란 산수유와 개나리가 핀 봄날은 어김없이 찾아와 저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마스크 해제로 코로나의 그늘도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신냉전주의로 인한 북한의 도발, 금리 인상과 뱅크런으로 촉발되는 경제위기, 물꽃 트는 한일관계의 어려움, 가뭄, 산불 등으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음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과 신을 사칭한 이단 종교의 어두움이 드러나 자정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지나온 세월 의도치 않게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없는지
피해자로 트라우마 속에 갇혀 살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방관자로 암묵적인 가해자로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이 깊이 다가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동정심과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껴안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한 한없는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알고 빛이신 주님을 따라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인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경동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구역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역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수고하는 담당 목사님을 비롯하여 인도자, 구역장, 구역원들이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 하늘나라가 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회 예론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여회를 기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동교회와 한일교회가 함께하는 어린이부 연합예배 및 체육대회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두 교회가 연합하는 즐거움을 알게 하시고 어린이부 모든 선생님과 아이들이 주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이명섭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김빈 목사님, 강순구 목사님, 권영림 목사님, 김진 목사님, 홍임수 목사님, 임세진 전도사님, 이정규 전도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경동의 각 위원회와 기관들의 활동과 행사 속에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 경동이 하나 되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주님의 심장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옵시고 그 주님의 심장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은혜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부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5장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경험했던 감격,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삶의 변화가 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전해들은 소문이나 증언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이뤘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이러한 극적인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하여 맺어야 하는 그 빛의 열매는 선과 의와 진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말고 세상 가운데 어둠을 폭로하면서 삽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부활의 삶, 새로운 생명의 삶,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의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변화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감격하면서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었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현실에서 무엇인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고 심한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나누어야 했고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해야 했으며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했던 그들의 삶, 고난보다 평안한 삶을 추구하던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서에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뜬 것처럼 그들도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눈을 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윤택하고 즐겁게 살 것이냐, 사실 여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셨고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태초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알 수 없었던 죽음 이후의 일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현실에서의 이익이 아니라 더 넓어진 시야를 가지고 더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깊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서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앞을 보지 못하는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어머니 뱃속부터 원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혹시 이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말씀대로 했을 때 눈이 밝아져서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초대교회의 요한 공동체가 이 기적 이야기를 왜 요한복음서에 기록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는 눈먼 사람을 뜨게 하실 정도로 능력의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소망을, 용기를, 힘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시 요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여기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실제로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눈을 떴던 그 사람을 가리키는 동시에 당시에 이 말씀을 요한 복음서에 기록했던 요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오직 내 앞만 보고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시각장애인은 그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통해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눈이 밝아져서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을 이제 예수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3절 말씀처럼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4절 말씀처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삶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어떤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느끼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서 8장 36절과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눈이 밝아져서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해방된다, 진리를 깨닫는다, 내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그런 뜻이 복음서에 나오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있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했던 인간의 욕망,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를 만남으로써 눈이 밝아지고 시야가 넓어져 우리의 존재를 다시 발견하고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만나 눈을 뜨는 것, 예수를 만나 어둠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 거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무엘기상 말씀에는 사사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어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하나씩 불러서 세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왕이 될지 결정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압, 아비나답, 그리고 삼마를 비롯해서 이새의 일곱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집안의 막내이자 양을 치던 목자였던 다윗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사무엘기상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이 7절에 나오는 왕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는데 그는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여서 왕위에서 쫓겨날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도 크고 용모도 수려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보고 있는 이새의 여러 아들들 중에도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있어서 사무엘은 속으로 이 사람 정도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너희 인간들하고는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야훼는 그 중심을 본다. 아무래도 인간의 기준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모습을 보기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인간과 그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할 때 이 중심이라는 말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무려 900번 정도 등장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는 중심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의 속마음이라고 그 뜻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원래 중심이 아니라 직역하면 우리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심장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야훼는 너의 심장을 본다. 지금 우리는 심장이 온 몸에 피를 돌게 하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 감정은 우리 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뇌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심장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이것도 심장에서 비롯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이 말씀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심장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중심, 심장을 보신다는 것은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가치관과 너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 하나님은 나와 같은 심장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다. 내가 슬퍼하는 것에 함께 슬퍼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에 함께 기뻐하며 내가 보는 것을 보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같은 관심을 두는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3장 14절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심장에 맞는 사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평가합니다. 결국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것은, 그리고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한 지도력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엄청난 제국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과 같은 심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다윗의 심장이 있고 다윗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 하나님 마음에 가득 찬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다윗은 살았고 바로 그 같은 마음 같은 공평 정의의 뜻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저를 주님의 심장에 두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신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가장 큰 번민과 괴로움을 겪으셨던 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마가복음서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아람어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내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대로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는 이 사순절은 바로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에 맞추어가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우리는 큰 도전과 과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에서 성 어거스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심, 거룩한 심장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뛰고 있는 주님의 심장, 주님 주신 담대한 마음으로 힘을 내고 평강을 얻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내가 세상의 욕심과 유혹 때문에 제대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심장을 품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장 가지고 십자가 사랑의 길을 따르는 이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저희들을 에벤에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간구하오니 주님,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값지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십자가 사랑의 길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슬퍼하시는 일을 함께 슬퍼하면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 선과 의와 진리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